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문제는 조국혁신당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3지대 정당 지지율 1위를 차지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질문 없습니까? 네, 저 이제 손 드신 분이 먼저이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 때문인지 잘 안 들립니다.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요. 첫째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 2년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울분이 쌓여 있었는데 그 마음을 조국혁신당이 받아 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 실정과 비리를 맨 앞장서서 주장하고 폭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해 주세요. 네네. 비례대표 출마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정치에 참여한 얘기와 같으니까요. 제가 정치 참여 선언하고 창당을 선언하게 된 이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제가 정치나 창당이 저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첫째는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둘째 민생경제는 파탄의 지경이고 외교안보는 이미 방향을 잃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지만 저라도 나서서 또 저희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빨리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섰습니다. 저희 정책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로 트랙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 의원 정수 250명 축소, 폭탄 기념회 빙자, 정치자금 수수 금지, 거기에 오늘 하나를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자 했다시피 비례 정당에서 유죄 확정된 경우에 그 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저희가 공약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주로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잖아요. 그럼 계속 이어받겠다는 취지거든요. 조국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유한이에요. 그런 식의 이 정당 운영이 비례제도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그걸 막는 법률안을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여섯 번째 정치 개혁안입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후진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죠. 대개 과거에 천착하고 복수에 천착하죠. 저는 그래서는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후져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진을 저희는 바라는 많은 상식적인 분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전진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이 이렇게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면 결국 들을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께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의 지지율 상승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은 우리 정치가 나빠진 원인이라기보다는 최종적인 증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된 지는 좀 됐습니다. 양당의 강성 지지층이 각자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